진짜네? 보낼 땐 언제고? 왜 여기 와 있는 거지? 본부장님. 정 비서. 맞는 거지? 네. 진짜 저 보러 오신 거예요? 응? 보러 오긴 누가? 그럼. 뭐냐? 어? 노트북! 그 복구를 한 것 같은데, 파일을 안 줬더라고, 당신이. 그래서 오셨구나. 매일 확인해보세요. 파일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용산에서 복구하자마자 본부장님 이메일로 보내놨어요. 아, 그랬어? 네. 가야겠네, 그럼. 잘 지내고 있는 거지? 휴가는 즐거운 거지? 네. 저 본부장님이 왜 휴가 주셨는지 알 것 같은데요. 알아? 본부장님은 박 대표님 좋아하시는데 저랑 그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. 맞구나. 본부장님이 그러셨죠? 당신 보스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. 저도요. 당신 비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날 일 때문에 저 피하시는 거면 없던 일로 할게요. 잊으라면 잊고 지우라면 지울 테니까 제발 저한테 미안해하지만 마세요. 당신이 이렇게 미안해하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해? 무슨... 대준은 나보고 더럽다 그러고 구 박사님은 미쳤대. 아무래도 내가 사춘기 뭐 질풍노도 그딴 게 안 겪어가지고 뒤늦게 온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. 내가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든 마음을 정할게.